RPL 신청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분 증명 서류입니다. 신분 증명 서류는 일단 그 파스포트 그러니까 여권 그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그리고 학생증 뱅크 카드나 빌지 등을 내게 되고요. 경력 관련 서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력 관련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진들로 이 경력을 학력으로 대체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리를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리를 하는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어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들이나 그다음에 레쥬메에 적혀 있는 경력들 그리고 레퍼런스 레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약간 이 이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면접을 보기 위한 레퍼런스 레터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 RPL용 레퍼런스 레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들을 열거하면서 그 열거된 경력들로 통해서 이 과목을 인정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RPL용 따로 레퍼런스 레터를 저희 회사에서 이제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USI 넘버나 이제 밸리드 비자 카피 등등 이 경력 관련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RPL 서티피켓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들을 다 모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Certificate 3 in Commercial Cookery 많은 분들이 요리에 관련해서 어플라이를 하시죠. 어플라이를 하시는데 Certificate 3 in Commercial Cookery를 보면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Commercial Cookery를 따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과목들을 꼭 들어야 하며 그리고 일렉트는 어떠어떠한 과목들이 있다를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25 units must be completed. 그 다음에 21 core units와 4 elective units를 하게 되는데 이21 과목을 RPL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사진이라든지 이력서라든지 reference letter로 다 크로스아웃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prepare stocked sauces and soups 이렇게 보면은 수프를 만드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소스를 만드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찍게 시킵니다. 어플리켄트가 찍어 오시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레터에도 이 어플리켄트가 이 지원자가 이제 그 우리 레스토랑에서 2에서 3년 정도 일을 했고 그 일을 한 기간 동안 소스를 만들었고 수프를 만들었다. 라는 그 글이 적혀 있으면 그 글과 사진들과 그런 레주메에서 일한 그 경력들을 종합해서 이제 RPL 키트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RPL 키트가 보통 한 20장 정도 되는 서류인데 그러면은 이 레퍼런스 레터를 그럼 저가 학교랑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게 제가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어플리칸트를 봐주고 어플리칸트가 확실하게 소스나 수프나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지? 그러면은 너희가 이 과목을 경력을 인정해줘서 학력으로 좀 바꿔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과목들을 전부 다 크로스아웃을 시키고 RPL 키트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과목들을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 어플리칸트가 확실히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과목들을 경력으로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티피켓을 내주겠다라는 결정이 되면 RPL로서 학력을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